사업에 있어서는 사실 시작했을 때와 큰 변함이 없고요. 그냥 늘 하던 창작이고 그게 또 이제 직업이 되다 보니 직업적으로 부수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늘어나긴 했지만 되게 감사한 건 시작할 때랑 지금이랑 거의 변함이 없어서 같은 마음으로 네. 그리고 나름 저의 모토는 인간으로서 살면서는 제가 저답지 못할 때가 많지만 음악이나 이제 창작을 하는 순간에는 최대한 진심으로 하자. 그리고 진부하지만 진심은 통한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자. 네. 먼저 제가 미술 작가로서 저의 남은 삶을 살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해본 적이 없고요. 네, 그리고 작가로서 의도치 않게 데뷔를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제가 공연을 하면서 아무래도 독립적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이제 존재하는 소극장들, 뭐 500석 미만 뭐 그런 공연장들이 되게 좀 한정적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오랜 기간 활동하다 보니 공연장을 매번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조금 변화를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공연장을 직접 꾸며보자 큰 원단에 커튼 같은 거 제작을 해서 공연장 무대를 덮을 수 있을 만큼의 그래서 처음에는 마커 같은 거로 글씨로 좀 표현을 해봤고 거기서 반응이 나쁘지 않으니 그림을 좀 도전을 해봤고 거기서 이제 아크릴도 사용해보고 붓도 구매를 하고 네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니 그림을 그리고 이제 다시 발견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행위를 통해서 제가 되게 행복해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글쎄요 메시지라는 건 그 부분이 늘 고민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음악을 하면서도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꼭 마치 심파처럼 될 수가 있어서 저는 제가 겪고 느낀 것들, 생각한 것들을 기록해서 그것들을 결과물을 이뤄냈을 때 제가 의도하는 느낀 걸 느낀다면 너무 감사한 거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새로운 문을 여는 어떤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특정한 메시지는 없고 단 메시지가 아닌 희망하는 거는 사람들이 작품을 마주했을 때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는 느끼는 법을 잊어버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내 기준이 무엇인지, 내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 기준이 없어지고 무언가에 이끌려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작품 앞에서 느끼고 그 느낀 걸 가지고 또 거기서 생겨나는 질문들 혹은 의문들 혹은 답들 그것들을 자기 삶에 다시 적용해서 그 삶에서 각자가 아티스트가 되어서 삶을 이어나갔으면 하는 그런 희망은 있습니다. 네.